안녕하십니까. 1회 TV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렁이 통과를 던지러 왔습니다. 요즘 이렇게 물이 빠지고 나서 장어, 메기, 뭐 빠가사리, 뭐 퉁가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한번 싹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장어는 올해 안에 한번 꼭 잡아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통발 확인을 하러 가고 있는데요. 뭐가 잡혔을지 굉장히 떨려요. 며칠 쉬었잖아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물이 좀 많이 빠지게 해가지고 통발을 시도해봤는데 그래도 아직 물이 많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야, 뭐가 잡혔을까. 아, 이럴 때마다 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녁에. 설레가지고.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통발 위치가 바뀌어 있는데요. 아, 이거 누가 꺼내간 거 아니야? 일단 어제 비교해 봤을 때 통발 위치가 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마치 누가 건드린 것처럼. 원래 이게 팽팽했는데 뭐지? 일단 건져 볼게요. 진짜 이거 통발 누가 건드렸으면 진짜 양아치다, 양아치. 일단 뭐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야, 엄청 큰 빠가사리 한 마리랑 그리고 작은 빠가사리 한 마리. 오, 이렇게 들어갔네요. 와, 빠가사리 되게 크다, 생각보다. 이거 보세요. 우와. 그래도 누가 건드리긴 했는데 가져가진 않았네요. 누가 건드리긴 했어. 제가 보니까 줄이 건드리긴 했어요. 누군지 몰라도 줄을 건드리긴 했는데 가져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건드렸을까? 이 동네에 여기서 밤에 낚시하러 온 사람이 있나? 아무튼, 자, 우리 빠가사리 큰 거랑 작은 빠가사리 이렇게 잡혔습니다. 원래 여기가 큰 종류가 좀 많이 있었는데 저번에도 메기를 우리가 잡았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빠가사리 이렇게 잡혀줬네요. 와, 크다, 크긴. 야, 예쁘지 않아요? 자, 통발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야, 우리가 저번에 빠가사리 두 마리밖에 못 잡았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조가였어요. 근데 여기라면은 분명히 장어와 메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가 되게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메기가 많이 나오나고 이장님이 그랬던 것 같은데 빠가사리 두 마리랑 돌고기 한 마리만 들어갔네? 그리고 다슬기는 엄청 많나봐요. 다슬기만 바글바글하게 들어갔어. 이거 어제 촬영했던 것보다 크기가 작은데 또? 그때는 손바닥만 했는데 진짜 막 아기 사이즈 빠가사리들만 이렇게 들었네요. 아, 너무 아쉽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제가 통발 하나 더 설치해놨습니다. 여기 위로 가면은 또 통발 설치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한번 놨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가 있다고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도 뭐 수초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장어의 신이시여, 메기의 신이시여, 저에게 장어와 메기를 안겨주소서. 야, 이게 통발이 생각보다 메기 잡기가 힘들어요. 저번에도 제가 잡았을 때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뭐가 없는데요? 뭐가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저것도 깡친 것 같은데?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통발입니다, 마지막 통발. 근데 뭐가 없다? 이렇게 휑하냐? 우와. 우와.
여러분들 뭔가 들어가긴 했는데요? 뭐야? 없죠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뭐야? 이야, 야 빨간색 엄청 잡혔어요 여러분들. 우와. 아니 이게 제가 빵사리가 많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데는 빵사리가 두 마리밖에 안 들어가고 돌고기 한 마리랑. 그런데 나 여기서 이렇게 많이 잡히냐? 그러니까 빵사리들이 지금 저기 밑에보다는 이 위쪽 수초가 많은 곳에 지금 빵사리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마리네. 근데 원래 이게 메기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메기가 안 들어갔지? 아 아쉽다 아쉽다. 그래도 빠가사리는 엄청 많이 잡았네요. 한 여섯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마리예요. 크기도 좀 다양하고 이거는 뭐 살려줘야겠죠 여러분들? 아 아쉽다. 아니 이 동네는 메기가 없나봐요. 없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장어 메기 통발을 던져봤는데 메기와 장어가 없네요. 뭐 빠가사리만 뭐 바글바글 들어갔고 저 메기가 있을 법한 데다가 던져놓은데는 빠가사리 쪼맨한 애들이 들어갔는데 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 뭐 빠가사리들이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큰 데로 가가지고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장어 메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